오늘은 거창군의 Y자 출렁다리를 개통했던 소식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모든 차량들 통제를 하고 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지금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다 좀 유도를 하고 있네요. 주말이라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Y자 출렁다리를 보러 나오셨네요. 버스에서 내리시면요, 한 20분 정도는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멋진 데가 또 정자가 잘 잡고 있네요. 출렁다리 가는데요, 남북 대끝길이 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견사를 오르내리는 모노레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열심히 또 방역도 해주고 계시네요. 벌써부터 저 멀리 지금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출렁다리로 가시는데요. 저는 고견사 의상봉을 들렸다가 와이 출렁다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길은요, 아, 소나무들이 아주 멋지게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원한 폭포인데요, 물줄기가 상당합니다. 견암 폭포는 고견 폭포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는 계곡의 상류에 위치한 절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견사로 가는 입구에 가요, 많은 표식들이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우, 많은 사계절 다녀가셨네요. 출렁다리 바로 가신 것도 좋지만 이쪽 고견사 쪽으로 해서 걸어 트레킹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초리의 색이 다 사라지고요, 어느새 가을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나요? 며칠 전에 비가 온 것 같은데 이쪽 계곡물은 다 말라버렸네요. 고견사로 가는 모노레일이 지금 뻗어 있습니다. 단풍도 좋지만요, 소나무길, 네, 가을에 걷는 것도 좋네요. 우두산은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높이 1046m의 산으로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봉은 상봉이며 산의 형세가 소머리를 닮았다 하여 생겨난 이름이 우두산이라고 하네요. 고견사 모노레일 주차장인가 봅니다. 우두산에 자리한 고견사는요, 해인사의 말사로 7화 문무왕 7년에 의사 원효 스님이 창건하였다고 하며, 고견사라는 이름은 원효 대사가 절을 창건할 때 이곳에 와보니 전생에 와본 고심을 깨달았다는 데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견암, 견암사, 견암선사라고도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의상봉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도 의상봉 가는 길은요, 산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멋져 보입니다. 그래도 잠깐 쉬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봉까지 올라가는 이 코스가요, 상당히 좀 가팔라서 조금 힘드네요. 의상봉을 다 올라와 가는데요, 방에 또 부처님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에도요, 사라져 표식들이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한 증표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등산객들에게 유용한 길잡이 역할도 해주고 있거든요. 후상봉까지는요, 300m 저 가고, 그 다음에 우두산 정상이 있는데, 정상들이 저 있다고 신기합니다. 후상봉은 또 약간 또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 봅니다, 이거. 후상봉 200m네요. 정상이라는 것은 진짜 쉽게 하락하지 않네요. 이제 통나무 된 계단이 또 나타났는데, 이곳에서요 좌측으로 좀 올라가셔야 후상봉 정상을 다녀올 수가 있네요. 후상봉, 아, 올라가는 계단이요 정말 이 사적 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얘는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정말 사적 보행하지 않고서는 올라오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계단 올라왔다고요? 후상봉 끝이 아닙니다. 후상봉 반갑다. 후상봉 정상에 왔습니다. 우두봉 정상 뒤로요. 눈무가 긴 저 산이 어디 사니까요? 멋지네요. 후상봉이요? 정말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만, 아, 너무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하장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오금이 잘 된다 그러죠. 아이고, 오줌 나오겠네요, 진짜. 이제 우두봉 정상을 향해서 또 출발하겠습니다. 우상봉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참선하던 곳으로, 우두산 국의 봉우리죠. 풍광이 제일 좋다고 알려진 봉우리입니다. 정말 좋네요. 자, 여기서 의상봉을 한번 밀어버리죠. 우두산 상봉을 또 올라갑니다. 파란 하늘과 뾰족뾰족한 나죠. 바위들이. 이제는 로프까지 타야 됩니까? 우두봉 가는 길도요, 너무너무 아주 멋지게 잘 조성되어 있네요. 뒤돌아본 모습이 정말 정말 멋있네요. 와, 드디어 우두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두산 정상에 왔습니다. 우두산 정상. 자, 이제 와야자 출렁다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출렁다리 향해서 출발. 보세요, 전 어린이들도 올라오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소나무도 누워있습니다. 뒤에서 보던 의상봉은 멋있네요. 작은 아가 코끼리 바위. 하산길은요, 조금 전에 올라왔던 고견산길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흑산입니다. 마장제 쪽도 멋지네요. 서기버섯이요. 와, 엄청나게 지금 바위에 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말자 출렁다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주차장에서 좀 올라오시는 분들 같네요. 경남 거창 황노와 힐링랜드 내에 출렁다리를 세웠는데요, 그 길이가 109m에 이른다고 하네요. 세 갈래로 뻗어나가 동쪽은 24m, 북쪽 40m, 남쪽 45m로 산악에서는 최초로 설치됐다고 합니다. 해발 600m 높이에 암벽 세 곳을 연결했으며, 계곡에서 60m 높이에 설치한 구름 다리라고 합니다. 중심부에 왔는데요, 바람이 상당하네요.
말짱 철렁다리는요 무추탑 현수교 방식이며 성인 700명이 동시에 올라가도 철렁다리는 하중을 견딘다고 하네요. 내려오면서요 전망대 하나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죠. 밑에는 이제 많은 펜션들을 또 새로 짓고 있네요. 홍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거? 무리야, 무리. 아이고, 무리 들어왔습니다, 이거.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이 데크길은요, 다시 더 나오는 무장의 데크로드랍니다. 정말 아주 힐링의 장소입니다.